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날 봉자매 농원 농부의 영상 일기를 시작합니다. 농촌 생활에 대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마을에 있는 빈집이죠. 지금 저희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원주택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 마당과 벌레실 들어가는 쪽에 공간이 있는데, 풀이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잡초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정리도 좀 하고 집 환기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 시골살이는 봄부터 풀과의 전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쯤에 있던 그 다육이라든지 또 송엽국 이런 부분들을 또 농원으로 또 옮깁니다. 농원으로 오는 주변을 좀 정비도 하고 할겸 전원이 꺼집니다. 원래 실 쪽에 잡초 매트를 덮으려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달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취해서 일부는 뭐 달래전을 부쳐먹고 또 양념장으로 쓰고 또 일부는 그 농은 텃밭 옆에 뚝에다가 또 일부 식재를 또 해서 농부 부부의 그 식탁에 올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여기는 이제 농원 올라오는 길인데요. 그길 옆에 각종 이제 꽃들을 또 재배치를 하고 또 작년에 을동리에서 캐놓았던 그 구근들을 심었습니다. 뭐 다할리아라든지 그런 종류들을 이제 오늘 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맹견나무가 이게 맹견나무인데요. 꽃이 피기 시작했고 오늘 이제 맹견나무를 그 옆에 또 식재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 미스김 라일락이라 그래가지고 향기가 상당히 좋은 부분에 그 적은 뿌리들을 채취를 해서 과수원 그 뚝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오늘 농주택 그 데크 밑인데요. 여기도 잡초 매트를 깔았습니다. 정말 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그 국화가 심어져 있고요. 요거는 그 앵두나무입니다. 앵두나무인데 부부가 먹고도 남는 한 그루에서 상당히 많은 앵두가 열립니다. 뭐 저는 꽃 이름을 잘 모릅니다만은 집사람이 꽃을 좋아해서 이렇게 꽃을 입구에다 놓고 올 분갈이 하고 또 다육이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다육이도 식상수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망으로 그늘망을 만들어 좋습니다. 온종일 했는데 비치를 해놓고 보니까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4박스로 한 5박스 정도의 물량입니다. 분갈이하고 물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가버렸네요. 2023년 3월 29일 동양의 농은 농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또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에서 시골을 동경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 농원의 일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